157회기 춘계 정기노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미주 동부노회 제57회기 춘계 정기노회로 저들을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먼저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더 주님의 그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양 찬송가 통합 찬송 27장 새 찬송가 27장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한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의 죄를 세시고 그들을 하나님 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하늘이라도 길을 준비하시며 산에 길을 찾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마을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나라가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자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사 십자가에 못박하여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께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목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통합 찬송 415장 새 찬송 292장입니다. 아멘.
김학식 목사님 대표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주 동부 노회 제57회 춘계 정기 노회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언하며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큰 영광의 예배로서 시작할 수 있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 모두에게 귀한 복음의 사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진리를 위해 사수하게 하시고 주어진 성도들을 협력하며 섬기며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노예 회기를 통해 이렇게 한자리에 모일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노예 참석하고 싶지만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서 참석하지 못한 노예 회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를 그들에게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1부 예배와 2부 성찬식과 3부 회개를 통해 성노예가 되도록 큰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1년 동안 수고하신 우리 임원진들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회개를 통해서 새로 선출되는 임원진들, 새 임원진들에게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전통과 우리의 그 과정 속에서 그 발판을 삼아서 더욱더 발전하며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노예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노회장 한준희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성령의 두루마리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도와주시고 변화되는 역사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노회를 통해서 장소를 제공하고 또 귀한 음식과 함께 숙식까지 준비해 두신 본노회 부회장이시며 뉴욕정원교회 담임하고 계시는 주효식 목사님과 그리고 정원교회 모든 성도님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전해드립니다. 하나님 지금은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성령께서 우리 모든 각자를 붙잡아 주셔서 첫 번째도 은혜요, 두 번째도 은혜요, 마지막 끝날 때도 은혜로 맞춰지는 거룩한 성노예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3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입니다. 아멘. 노회장님 우리 한준일 목사님 나오셔서 나에 대한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머리는 우리 캐나다에서 이렇게 여기까지 오신 우리 목사님 정말 존경합니다. 이렇게 먼 길을 오셔서 같이 노예 참석해 주셨다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두 번째는 먼 분이 우리 텍사스에서 오신 우리 김충전 목사님, 세 번째는 우리 김덕현 목사님, 세 번째로 먼 데서 오셨고 또 우리 이성호 목사님 또 누굽니까? 또 누구? 장무성 목사님 안 오셨어요? 네? 장무성 목사님 장무성 목사님 아직 안 오셨나요? 그러시겠죠. 이렇게 또 필라에서 정말 우리 노예가 이렇게 한번 모이기가 정말 힘든 곳에서 이렇게 모이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군대 있을 때 저를 무척 좋아하는 그
쫄병이 하나 있었어요. 이 쫄병이 지금으로 말하면 게이야. 근데 어떻게 이 여자 말도 여자처럼 말하고 걷는 것도 여자처럼 걷고 그 뭐 손으로 입을 가리는 거 뭐 머리 더 넘기는 거 뭐 하여튼간에 머리도 없으면서 하는 행동 걷는 것 몸만 남자지 완전히 다 여자예요. 근데 그분이 그 나를 좋아했다고. 그래가지고 와서 있잖아요. 제가 그때 털이 좀 많으니까 쓱 만진 거 하고 뭐 이게 매력적이라는 등 뭐 그런 소리를 막 하고 그랬어요. 그 친구가 고참들한테 참 많이 맞았습니다. 그 고참들한테 뭐 너 남자야 여자야? 그럼 남자입니다. 근데 왜 여자처럼 놀아? 시정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이제 보면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분이 왜 여자처럼 남자이면서 여자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이렇게 동성애 문제로 큰 문제를 일으킬까 생각해 보았는데 이분들이 정체성이 자기 몸이 남자인데 속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다 자기가 여자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의도와는 조금 좀 다릅니다만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정체성이 뭐라?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믿습니까? 아멘. 네. 아멘. 수상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좀 하나님의 자녀야. 그럼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는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행동하는 거 보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전혀 다른 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누가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분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분명히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 정체성이 없으면 그러면 세상적으로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행동이나 말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과거 완료적인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내재되어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틀림없습니다. 그럼 한번 우리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쩌면 너무나도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고 있지 않나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짚어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와 봅니다. 여러분 뭐 미국에서 보면 개들 다 좋아하시잖아요. 개들 다 키우는데 이 개가 이게 재판자가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개가 거의 다 뭐 사람처럼 행동하잖아요. TV도 같이 보고 쇼파에 같이 앉아서 뭐 TV 보고 밥도 거의 같이 먹고 뭐 침대에서도 같이 자고 이빨도 닦고 뭐 가방 메고 가면은 지도 두 가방 메고 집중되고 있잖아요. 두 발 들고 가면 자기도 두 발 들고 같이 밥도 자고 거의 뭐 사람처럼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럼 개는 자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 정체성이 사람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몸은 개지만은 행동은 사람처럼 하지 않습니까? 생각이 벌써 이 사람처럼 행동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거꾸로 사람이면서 개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우리가 개 같은 사람. 그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뭐 개처럼 아니야. 이 사람은 진짜 말 그대로요. 그냥 뭐 아무데나 술 먹고 길거리 가서 자고 있잖아요. 뭐 전봇대도 들고 뭐 파전부터 막 쏘다니고 막 있지 않겠냐면 뭐 아주 뭐 진짜 개판이죠. 아무데나 뭐 말도 함부로 하고 때로 부시고 개처럼 살아가는 사람. 그 자기 그 정체성이 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행동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한다면은 자녀답게 사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기 전에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고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또 우리는
죄인이라는 정체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과 죄인이라는 정체성이 늘 충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것이 더 비중을 두느냐에 달려서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그렇게 자녀답게 난 자녀다라고 할 때 분명히 자녀다운 삶을 살겠지만은 아직도 그 자녀다운 그러한 정체성이 부족하면은 옛날 모습대로 분명히 삽니다. 그 양파 저음 같아요. 우리가 죄인이면서 하나님의 자녀를 얻었고 또 죄인이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그 특권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름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종이 됐다는 자체, 목사가 됐다는 자체 하나만으로도 다른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 말씀을 하나 전한다는 이 자체 하나만으로도 너무너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였었는데 나를 들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이 자체 하나만으로도 감격스럽고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 제가 장관상을 세 개나 받았어요. 제가 세 개나 받았으면서 다 한국에서 다 찢어버리고 왔습니다. 그거만 필요 없다는 거죠. 제가 그러면서 목회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돼서 말씀을 전한다는 자체 하나만으로도 참 부족함이 없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그 이상한 거 있습니까? 성도가 10명이면 어떻고 1명이면 어때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데 있어서 그 감격스러움이라는 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은 내가 목사가 됐다는 이 목사가 됐다는 이거는 나는 목사답게 살아야 된다는 정체성이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 정체성이 없으면 목사답게 못 삽니다. 자, 내가 목사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이 정말 도저히 하나님의 목사로서의 종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자가 종이 됐다면 당연히 우리는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격도 없는 자였어. 우리 모두가 여기 앉아있을 자격도 없는 자였어. 그런데 우리를 불러다가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자체 하나만으로도 너무 감격스러운 거야. 뭐 우리가 뭐 교회를 크게 짓는다, 성도를 많이 뭐 모은다, 무슨 뭐 큰 뭐 성교를 많이 한다, 그건 부수적인 문제야. 그건 그냥 목사 됐다는 자체 하나만으로도 감격스러운 거 아닙니까? 나머지는 부수적인 것들이 다예요. 근데 나의 목사 됐다는 것을 내가 목사라는 것을 정체성이 부족하면요, 내가 열심히 성교해 가지고 내가 목사라는 것을 자꾸 증명하려고 해요. 그렇죠? 내가 교회를 크게 지어 가지고 목사라는 것을 내가 증명하라고 해요. 무언가를 자꾸 만들어 가지고 내가 목사라는 걸 증명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을 제가 그 예전 취미에다 책을 썼습니다만 거기서 이런 얘기 썼어요. 그런 얘기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존재가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다른 걸 갖고 자기 존재를 자꾸 증명하라고 그래요. 우리 목회자들이 실수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목사로 삼아주셨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얘기할 것도 없어. 우리는요 그냥 감격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 정체성이 우리가 너무 흐린 겁니다. 정체성이 흐려지니까 있잖아요. 제가 축구 좋아하잖아요. 지금은 뭐 안 뜹니다만은 이게 눈이 두 개가 빠졌다 들어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또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축구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축구하다 보면 막 그냥 그 격렬하게 막 뛰다 보니까 있잖아요. 자기도 모르는 자기 폭발을 내기 유체적인 자기 본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10년 동안 축구를 하면서 느껴지는 게 그거예요. 아, 여기 축구장은 인격 훈련장이로구나. 주님 닮은 그런 곳이로구나. 그러니까 뛰면서 내가 목회자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생각을 늘 목회 축구를 하면서 생각하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누구한테 뭐 아이고 넘어지든 뭐든 뭐 서로 부딪히든 내가 먼저 미안하다. 그리고 서로 이런 마음을 가졌어야 되는데 축구하면서 목사님들 그렇게 안 해. 그냥 막 어떤 때는 막 18번이 막 나가니까. 아, 이거 참 아주 피곤한 거야. 물론 그렇게 아니다라는 거는 목사라는 정체성.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는요, 손영환 목사님 같은 분이 목사님이에요. 그죠? 또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 그런 분들을
목사님들은 거룩하시고 소변도 안 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지 않나요? 그렇게 거룩한 분. 근데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그런 모습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저만 그런 모습으로 안 비친 거냐면 다른 분들도 안 믿는 성도도 저를 목사를 보고 있고 그렇게 거룩한 분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고 우리가 인사를 박수 막 그냥 성질 내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일반 성도들이 다 상처를 받아 다. 그렇죠? 성도들이 상처받는 이유가 그거예요. 전부 다. 하나같이 목사들이 목사답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가 다 땅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문제가 있다 그래요. 누구 때문입니까? 나 때문이에요. 목사답게 살지 못하고 목사라는 정체성을 우리가 못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다, 우리 노예 목사님들이 다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서는 회복될 기회가 없어. 우리 여기 뉴욕에 노예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백성 노예가, 백성 대신 노예가 아 정말 이분들은 목사 같다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노예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만들어져 나가야 되는 것이 제 생각이었었고 제 목표였어요. 그런데 이게 목사들이 더 분노하고 있잖아요. 그냥 상처가 많아. 그냥 조금만 있는 수막 분노하고 막 저도 뭐 성질이 급해가지고 막 분노하고 그랬는데 나이가 조금 먹다 보니까 있잖아요. 이제 사람이 좀 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또 그리고 워낙 큰 고난을 한번 당해보니까는 조그만 고난은 고난도 아니야. 이제 그냥 뭐 그냥 넘어가는 거야. 그런 걸 무서워. 너 그런 거 가지고 뭐 고생하고 그 신분이 뭐냐 이렇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주의 종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지 않냐면은 우리 다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다른 걸 갖고 나를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 잘하는 목사님하고 가는데 목사님이 오늘 권사님한테 전화가 온 모양이야. 그러니까 권사님이니까 권사님 아이고 안녕하세요 어떻게 전화하셨어? 네네 아이 목소리가 얼마나 상냥한지 몰라 그러니까요. 그게 너무너무 상냥하고 좋은 거야. 이 부분이야. 그래 목사다워. 그런데 그러고 나서 한 1분 있다가 사모님한테 전화 딱 왔어. 그랬더니 뭐야 왜 끊어! 여러분 이게 위선자 아닙니까? 진짜 사랑해야 할 사람, 진짜 공손하게 대할 사람은 막대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사람한테는 저가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저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목회자가 빨리 탈퇴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목회자다운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인생 살다 보니까는 인생 그렇게 길지 않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러니까 그냥 웬만하면 다 바꿔두고 웬만하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그거 아닌 이상은 다 바꿔두고 다 넘어가 그냥요. 다. 근데 그걸 못 넘어가는 거야. 그걸. 뭐 길게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목회자답게 여러분 사십시오. 어쩌면 제가 노예장으로서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는 자리가 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그래도 소년 수준으로 봤을 때 그래도 꽤 나이가 있어 저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회자답게 사십시오. 그게 우리가 주님 보시되 가장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냥 온유하시고 그냥 겸손하시고 그냥 날마다 그냥 죽어 지내세요. 그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냥 다양한 거예요. 다 손해봐. 다 손해봐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절대로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갚아주셔요. 네. 여러분들 제가 모델일 겁니다. 저 26년 목회하면서 여러분 보셨지만 있잖아요. 맨날 인원수가 그게 그거야. 너무너무 힘들어. 26년 동안을 그렇게 내가 고생하면서 그
그거를 끝까지 하나님도 지켜줘요. 랜틈이 안 돼. 한 번도 랜틈이 제대로 넘쳐본 적이 없어.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지켜주셔요. 고민할 때 하나도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더라고. 뭐, 우리가 그 고민하니까, 그 목회 때문에. 아, 한 사람이면 어때? 두 사람이면 어떻고? 주님이 나를 쓰셨다는 게 있어서의 그 감격스러움만 있으면은 높더라고. 그런 정체성을 여러분 가지시고, 정말 우리 백성 노예 정말 목회자답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부터도 부족하고,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합니다. 부족한 우리들이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고 판단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종답게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너무 많습니다.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주셔서 날마다 낮아지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저희 온 노예 목사님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줄 믿고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통합 찬송 204장, 새 찬송은 288장 찬양하시면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목사님들 목회하시는 장소와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노회를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오늘 제57회기 중계 성노예로 하나되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순서를 맡아주신 우리 목사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 노회를 주관토록 장소와 또 식사를 제공해 주신 우리 뉴욕 종원교회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최보식 담임 목사님께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 노회를 위해서 멀리서 원거리에서 오신 분들 계십니다. 뉴욕이 아닌 타주에서 오신 분들은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면 그동안 참 타주에서 수고하셨느라고 이렇게 또 멀리서 또 이렇게 오셨는데 감사하다고. 아, 예, 맞습니다. 타주면, 예. 제가 노예를 지금 주관하는 곳이 여기 뉴욕이니까요. 타주에서 오신 분들은 좀 다 일어나 주시면, 예. 우리 환영과 위로와 격려의 박수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예로 이렇게 우리 목회자들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돌아가는 상황 보고하고 또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 큰 은혜고 감사의 제목이라 생각합니다. 노예 후에 사전 촬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모든 순서가 끝난 후에는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교제하시면서 귀한 시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광고 별도로 드립니다. 아마 각자 받으셨을 텐데 노회원 명부 이렇게 제가 카피해서 나눠드렸는데요. 확인해 주시고 수정사항이나 보완할 사항 있으시면 저한테 저는 서기 담당하는 장규준 목사입니다. 카톡에 제 이름 올라와 있으니까요. 제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수정하고 다시 보완해서 이메일로 여러분들 이메일 확인하시고 꼭 받아볼 수 있는 이메일을 이렇게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이메일로 노회원 명부를 제가 계속해서 수정되는 대로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광고 마쳤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통합 찬송 93장 새 찬송 역시 93장입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중견노회장이신 함성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
성도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 오늘 성노예로 모인 사랑하는 주의 종들과 또한 저들이 섬기고 있는 모든 지교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노회장 한주기 목사님 설교를 듣고 굉장히 기가 막 죽었어요. 제가 야단 맞고 나온 것 같아가지고 목사다운 목사로서의 정체성, 교육에는 학습의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우리 목사님 학습해 주셨어요. 이론으로요. 오늘 이 성찬 예식은 그런 의미에서 또 다른 적용 부분, 실습하는 자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학습을 아는 지식으로 머물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3년 동안 제자들 학습 참 많이 하셨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적용 부분으로서의 이 실습을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그렇게 적용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오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기억하고 기념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 목사의 정체성,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확실하게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먼저 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떡을 저와 여러분이 대할 때에 이제는 남이 아닌, 각자가 아닌, 너와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서의 한 몸을 이루는 시간이 되어야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적용할 수 있도록 실습시켜 주신 이 성찬 예식, 그동안 목사로서의 정체성에 따라서 전문가와 같이 잘 인도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작은 예수, 목사다운 목사로서 이 시대에 꼭 요구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들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공동체로 하나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분명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에스겔 골짜기에 메마른 뼈들이 서로 연결이 돼서 하나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아직 생명은 없을 뿐입니다. 그 생명을 불어넣는 역할은 생기였습니다. 우리 몸은 되었을지언정 아직 우리가 생기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분자는 그런 의미에서 생계 역할을 한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우리 성도회가 이 시대에 건강한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분자를 통해서 생기를 함께 불어넣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피 잔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곧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정체성을 완벽하게 회복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분잔 기도 드립니다.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네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생세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말씀을 전달만 하는 전문가가 아니라 실천하고 적용해서 믿음은 이것이야 라는 열매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정체성에 따른 목사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철저하게 한 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